기사도 강령, 페부니우스 검술 개요. 시험 전까지 다 복습할 수 있을까? 아, 선배님, 오랜만이네요. 제가 해야 될 일이라도 있나요? 네? 감사해요. 그러고 보니 확실히 선배를 못 본 지 오래됐네요. 요즘 시험 준비 때문에 일이랑 훈련할 때를 제외하곤 도서관 밖으로 잘 안 나가요. 곧 시험인데 복습해야 할 게 너무 많네요. 네, 페보니우스 기사단 선발 시험이에요. 메이드로서 기사단에서 오래 일하긴 했지만 정식 기사가 되려면 우선 이번 시험을 통과해야 하거든요. 벌써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. 이번에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아니에요. 혼자서도 괜찮아요. 이건 제 시험이고 또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난관이에요. 게다가 아직 시험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몬드성 명예기사님의 시간을 뺏을 수 있겠어요. 근데 만약에 시험 당일에 시간 있으시다면 기사단의 일정에 따르면 반년 정도 남았어요. 네? 반년이면 금방 아닌가요?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어영부영하다간 금방 지나갈 거예요. 저도 계획은 세워놨어요. 매일 2시간 적게 자고 1시간 빨리 일하고 남는 시간에 복습한다면 이 책은 다 볼 수 있을 거예요. 피곤할 땐 커피 마시면 되고 당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사탕도 준비해놨고. 설마요. 그리고 시간 내서 연습도 할 거예요. 실전도 시험 과목 중 하나니까. 순간 너무 흥분했나 봐요. 눈이 어지럽네요. 안 돼. 내일 훈련도 해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면. 죄송해요. 못난 모습만 보여드렸네요. 전 이젠 괜찮아요. 하지만 시험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. 복습이랑 훈련할 때만 불안감이 좀 가시고요.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견하다 보니 결국 오히려 더 긴장돼요.